고2 이과 미분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미분을 찾아갔는지 그걸 한번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뭘 핵심적으로 들어야 되는지를 자기 스스로 좀 정리를 해가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내가 알려줄 테니까.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우는데, 여기 단원에서는 얘랑 같은 말들을 좀 잘 아셔야 돼요. 평균 변화율과 같은 말은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예요. 어? 선생님, 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알아요? 알죠? 뭐예요?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면 하나 예시를 그래프를 들어서 한번 쓰면요, 이게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요, 여기가 FA죠 여러분. 네. 함수값 FX 그래프예요. FB.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FX 그래프랑은 상관이 없어. FX 위에 두 점을 쭉 이어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X 증가량 뭐예요? B 빼기 A분의 Y 증가량? FB 빼기 F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미분의 발상은 뭐냐면요, 이제 이거를 점점점 이동을 시켜요. B를 A쪽으로. 그래서 B를 A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A는 고정돼 있고, B를 잡으면 이렇게 또 연결한 직선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B가 A가 한없이 가까이 가면 뭐가 될까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고요, 이름이.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도함수의 활용 맨 마지막에 가면 땡땡 변화율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순간이란 말이 다 생략된 거야. 예를 들어서 넓이 변화율 이러면 넓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부피 변화율, 그러면 순간이란 말이 생략됐구나. 아, 순간이란 말은 생략할 수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얘랑 같은 표현은 기하학적으로는 B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를 처음으로 이름을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미분 계수라는 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한 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미분 계수의 정의는 어떻게 했냐면, B가 움직이지. 어디로?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 앞에서 배웠잖아. 예, 극한. 그래서 리미트 B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X라고 바꿔볼게요. 그럼 X가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가? A. 그럼 B를 X로 바꿔. B를 X로 바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얘는 1종에 A를 넣으면 0. A를 넣으면 FA. FA 빼기 FA 0. 0분의 0꼴인 극한인 거지. 그럼 0분의 0꼴의 극한값이 늘 있어요? 0분의 0꼴의 극한값은 늘 있는 거예요? 0분의 0꼴이 없을 수도 있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0분의 0 극한값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늘 있는 건 아니니까 있을 때, 알겠습니까? 극한값이 뭐 할 때? 있을 때, 그 얘기는 수렴할 때 얘를 F'A라고 정의해요. 요 프라임이 미분 기호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 프라임 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 분의 fx 빼기 fa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 프라임 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 분의 fx 빼기 fa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f 프라임 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 분의 fx 빼기 fa가 수렴할 때 쓸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미분계수라는 거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정리되십니까? 머릿속에 무조건 이 모양을 f 프라임 a라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극한값이 없으면 못 쓰는 거야. 단순해. 얘가 극한값이 있으면 쓸 수 있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진입 판정에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진입 판정에 이런 게 나온다고. fx가 연속이다.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다. 연속이면 이거이다. f'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 분의 fx 빼기 fa이다. 맞아요? 틀려? 틀리다고. fx가 연속이다. 연속이라고 이 모양이 무조건 극한값이 있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얘가 극한값이 무조건 있을 이유가 없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수렴할 때만 f'a가 있는 거야. 이건 나중에 또 나와요, 이 내용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 A점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 이해돼요? 우리가 궁금해진 건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다 구할 수 있는 함수식은 없을까? 이게 궁금해진 거야. 그러면 모든 점? 그럼 A를 뭘로 바꿀 생각을 해? A를 X로 바꿀 생각을 하지? 그럼 A를 X로 바꾸... 뭐야 이거? 0분의 0이야 그냥. 식이 없어져 버려. 그럼 모든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꼼수를 생각해요. 여기에서 X 빼기 A를 H로 치환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X 빼기 A는 X 증가량이었어요. B를 X로만 바꾼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주 낯선 기호가 하나 나오기도 하는데 요런 기호가 나와요. 예, 이거 읽는 법은 델타 X라고 읽고요. X 증분이란 뜻이에요. X 증가량. 알겠습니까? 그래서 X 증분을 H라고 쓴 거야.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럼 X는 뭐니? 마이너스 A 넘기면 되잖아. 이거죠? 이거를 바꿔치기 하면요. f'a는 리미트 x가 a로 가면 h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고요. x 빼기 a는 뭐가 되고요? h. x는 뭐가 되고요? a 플러스 h 빼기 fa.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는 두 개예요. 몇 개? 두 개. 이건 다른 식인데 같은 의미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 이 A를 뭘로 바꾸고 싶어서? X로 바꾸고 싶어서. 이제 바꿔도 되잖아.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저걸 X로 바꾼 거, 그걸 도함수라고 불러요.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들의 함수예요. 접선의 기울기들의 함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도함수는 A에다가 저 식에다가 모는 거야. A 대신에 모는 거야. X.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요게 도함수 정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분이라는 말이 궁금했죠? 미분은 도함수를 구하는 걸 미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미분을 하여라. 뭘 구하여라? 도함수를 구하여라.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 번 미분한 거 프라임 하나 붙였죠? 두 번 미분하면 2 프라임 붙이면 돼요. 세 번 하면 세 번은 세 개를 붙이면 되겠죠. 3 프라임. 도함수 정의가 뭐였어요? F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죠. 앞으로 모든 미분법은요 다 이걸로 증명을 합니다. 물론 기존에 증명된 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fx 우리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3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 번씩 해봤죠? 자, 이거를 구해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저 정의에다 집어넣는 거야. h분의 fx 플러스 h는 뭐예요? x에다가 x 플러스 h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fx를 빼는 건 뭐예요? 저 식을 다 부호를 바꿔서 쓰면 되겠죠? 이게 빼기 fx지, 빨간색이. 그러면 지금 리미트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건 h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h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데 h가 분모가 뭘로 가고 있어요? 0. 그럼 분자도 h로 묶이는 인수가 있다라는 거지 반드시. 상수항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볼까요? 1 빼기 1.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h로 다 묶여요. 3x도 없어져야지 상수항이. 여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럼 한번 써보면 h분의 x제곱도 없어지죠. 보여요? 이거 없어지는 거? 그럼 2xh 남죠. 플러스 h제곱 남죠. 그리고 3h 남죠. 이해돼요? 그럼 h 다 약분 돼요? 안 돼요? 묶어가지고 약분하는 거지. 그러면 1분의 2x 플러스 h 플러스 3 나와요? 여기 h에다 뭘 넣어요 이제? 0, 2x 플러스 3. 여러분, 지금 이 미분하는 걸 간단한 함수식으로 봤는데 이거를 우리 이제 일반화 시켜서 다항함수 미분법을 만들어 봅시다. 내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다항함수 미분법. x의 n승을 미분해 보자 이거야. 그러면 f 프라임 x는 정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는 x, fx 플러스 h x 플러스 h의 n승 빼기 fx x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식이 좀 있어야 돼요. a의 n승 빼기 b의 n승 인수분해 a 빼기 b 쓰고요 a의 n-1승 a가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면 b가 하나씩 생기는 거야. n-3승이면 b의 제곱 이렇게. 그럼 지수 합이 얼마 돼요? 늘 n-1승이 되겠죠? 이게 공간이 모자랐나? A의 n-1승 더하기 A의 n-2승 곱하기 B 더하기 A의 n-3승 곱하기 B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은 뭐가 될까? A의 n-4승 B의 세제곱. 어쨌든 지수의 합이 얼마? n-1이 된다. 모든 항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요 가운데 싹 없어지고 이거 두 개만 남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걸 여기에다가 적용시키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거 빼기 이거 우리한테는 땡땡땡이 있잖아요.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뭐예요? a 빼기 b 이거 a라고 보고 이거 b라고 본 거야. 빼면 h.
이건 약분 돼서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앞에 거 x 플러스 h에 n 마이너스 1승, 앞에 거 n 마이너스 2승이면 뒤에 거 1승,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 다음 건 뭐야? x 플러스 h n 마이너스 3승 곱하기 x 제곱. 그러면 이게 마지막은 x의 n 마이너스 1승. 그럼 h 약분 되면 분모 0 되는 거 없어졌지. 그럼 h에다가 이제 0 넣어도 돼 안 돼? 그럼 x의 n 마이너스 1승 되죠? 여기도 x의 몇 승 돼요? n 마이너스 1승. 지수의 합이 n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럼 이게 다 x의 n 마이너스 1승 되겠죠? 이게 몇 개냐? 1승부터 n 마이너스 1승까지 n 마이너스 1개에 하나 더 있다고. n 개. 그래서 x의 n 마이너스 1승이 n 개. 그래서 이걸 다항함수 미분법이라 그래요. x의 n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n 지수 내려와, 그리고 지수 1 빼. 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암산할게요. 얘가 상수항이야. 얘가 뭐라고? 그러면 x, f, x 플러스 h 넣을 거 없지? 이게 c면 여기도 뭐야? c, 여기도 c, c 빼기 c, 0. 그래서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라, 또는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으면 그냥 미분법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리고 미분법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도함수는 뭐라 그랬어, 정의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들을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극한이죠. 그래서 미분 성질은 극한 성질이랑 똑같아요. 자, 그럼 극한 성질 뭐 있었어요? 수렴할 때, 수렴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특히 나누기는 분모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만. 그러니까 미분도요, fx 플러스 gx 전체를 미분하라 그러면 fx 미분, gx 미분 이러면 돼요. 그냥 각각 미분. 그래서 미분법 성질은요, fx 더하기 gx 전체를 뭐해라? 미분해라. 그럼 뭐하면 된다고? f'x, g'x. 네. 여기가 빼기. 그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fx 곱하기 gx를 넣을 거잖아. 모양이 틀려요. 그 증명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냥 외우기만 할게요. fx 곱하기 gx의 미분은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됩니다. 네? 네! 몇 개든 확장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세 개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x 생략했어요. 미분하여라 그러면 얘는 앞에 거 첫 번째 거 미분, 뒤에 거 두 개 그냥 곱해요. 앞에 거 그대로, 두에, 뒤에 거 가운데 거 미분, 그 다음에 앞에 두 개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러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걸 뭐 해야 돼요? 전개해서 정리하셔야죠. 무슨 얘기죠? 자, 개념 체크. 평균 변화율 1부터 5까지.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직선의 기울기야. 5 빼기 1, f5 빼기 f1.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얘는 4분의 f5. f5. f5 얼마야? 25 플러스 20? 45. f1. 5. 그래서 10대죠. 2번 0부터 2까지 평균 변화율 2 빼기 0, f2 빼기 f0. 2분의 f2 얼마야? 8 빼기 4?
4죠. F0은 0이고요. 그래서 끝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개념체크 1번.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2 플러스 H 빼기 F2. 이게 F'2야. 물론 이게 수렴할 때만 얘 수렴하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해요. 그럼 H분의 F2 플러스 H는 X에다가 2 플러스 H를 넣어라. 이게 F2야. 아, F2 플러스 H야. 그럼 F2를 빼자. F2는 8 플러스 1 얼마? 9.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4H만 남죠? 8 플러스 1, 9 빼기 9. 없어진다. 그럼 H 약분되고 얼마예요? 4. 근데 이걸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Y는 4X 플러스 1 이렇게 그려지죠? 직선 위에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라 자기 자신이에요. 직선은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자기 자신과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And 평균 변화율도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두 점을 잡아서 연결을 한 직선의 기울기도 자기 자신이지 뭐. 그래서 직선은 평균 변화율 그리고 미분계수 전부 다 자기 자신 기울기랑 똑같습니다. 2번. 2에서의 미분계수, 미분계수 정의 딴 거 있었잖아. 딴 거 한번 써보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거 있었죠? 그러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여기에다가 극한 붙인 거. 그러면 얘는 리미트 가만히 놔두고 분자만 계산을 해주면 X 빼기 2는 아 FX 빼기 F2는 자기 자신 FX 그대로 쓰고 빼기 F2 F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6 2예요. 그쵸?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j 마이너스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되고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가 약분되는 게 보이지? x 빼기 2,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그럼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이제 분모 0 되는 거 없어졌으니까 2 넣을 수 있지? 2 넣으면 얼마? 이해되십니까? 얘가 기하학적 의미로 뭐냐? 쟤는 0하고 3이 x절편이고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라고. 그런데 2에서의 미분계수,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그게 마이너스 1이 되었다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1번 fx가 1부터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하면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게 x가 2일 때 미분계수 f'2랑 똑같다 이러면 되죠. 그럼 f'2는요 f'x를 구해서 2를 집어넣으면 되죠.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라 이런 얘기 없잖아. 그러면 제 미분하면 뭐예요? 2x 마이너스 2. 여기다 2 넣으면 돼요. 2 넣으면 얼마? 2. 그쵸? 4 빼기 2. 그러면 좌변은 a 빼기 1분의 fa는 x에다 a 넣은 거죠. 이게 fa. 빼기 f1은요? 1 넣으면 1이죠. 이게 2. 그러면 분모 a 빼기 1을 양변에 곱하면 좌변은 a제곱 빼기 2의 2 플러스 1은 2a 빼기 2 넘어오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 a는 1 또는 3
근데 A가 1이면 안 되죠. 그렇죠? 1부터 A까지 바뀌는데 바뀌는 게 아니니까. 2번. F'A가 1일 때. 자, 얘는 몇 F'A? 다 같이? 다 같이? 2 F'A. H들의 개수. 똑같아야 되니까. 1분의 2. 이게 1이래, 답은. 2. 네, 끝이에요. 얘는요? 2 F'A. 얘도 2네요. 이게 왜 2 F'A가 되는지 2번은 좀 자세히 해보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한 다음에 F'A가 나오려면 빼기 FA가 있어야 돼. 그럼 없던 게 생겼지? 그럼 더하기 FA를 한 번 더해주면 되겠죠? 중간에 이걸 삽입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좀 올리면 H분의 앞에 두 개 A 플러스 H 빼기 FA 되고요. 뒤에 두 개는 이렇게 쓰는데 빼기로 묶어내. 그러면 빼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빼기 H 빼기 FA가 되겠죠. 마이너스로 묶어낸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아야 되니까 분자분모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주고요. 그럼 얘도 F'A, 얘도 F'A가 되겠지? 그래서 2F'A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2. F'A가 두 개. 그래서 요거 얍.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때 h분의 fa 플러스 ph 빼기 fa 마이너스 qh 이렇게 되면요. 얘는 항상 p 플러스 q f'a가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f'a의 개수가 p 빼기 빼기 q구나. 됐습니까? 3번. 3번은 이제 위아래 모양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달라. 이건 1차고 이건 2차야. 근데 같게 만들 수 있잖아. 분모 뭐 하면 되니까. 인수 분해. x 빼기 1, x 플러스 1. fx 빼기 f1 이렇게 쓰면 이만큼이 극한 만나서 뭐가 되는 거고 f' 1이 되고 그럼 이제 분모 0 되는 게 없어졌으니까 여기다 1 넣어요. 그래서 분모예요. 2분의 1 f' 1이 되죠. f' 1이 6이랍니다. 답은 3. 2번은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가 세제곱이야. 그러면 이 모양이 안 똑같잖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분자분모에다 뭘 곱해요? 똑같은 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셈 공식이죠. 저걸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오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세제곱 마이너스 1 fx 세제곱 빼기 f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되고 극한 만나서 이제 모양 똑같잖아. f'1 여기다 1 넣으면 분자예요. 3 f'1 그럼 얘는 18 되겠죠. 다 지우고 3번 하겠습니다. 3번. 3번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1이 되려면 무조건 이걸 먼저 써. 저 모양 저런 식 나오면 요게 f'1이잖아. 요걸 만들어. 이게 f'1이니까. 그러니까 만들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으로 가는 거예요.
fx의 계수가 아니 예 그렇게 해도 되고 fx 계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여기 너무 공간을 크게 잡았네. 마이너스 1을 해주자고. 그럼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fx 나와 안 나와? 근데 없던 게 생겼지. 얼마? 플러스 f1이 생겼지. 그러면 얘를 없애줘야 돼. 마이너스 f1. 이해되십니까? 원래 누가 있었어? x f1이 있었죠. 이건 원래 있던 거야. 검은색은. 저 파란색과 빨간색이 조작해준 거랑 f'1을 만들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얘네 두 개를 먼저 쓸게요. f1로 묶어서. 그러면 x 빼기 1 되고요. 얘네 빼기하고 뒤로 뺄게요. fx 빼기 f1. 그러면 앞에 거는 이렇게 약분되지. 그럼 뭐 남아? f1. 뒤에 거는 이렇게 적용시키면 극한 적용시키면 이거 뭐가 돼? f'1 되죠. 그래서 2 빼기 6 마이너스 4. 4번 우리 극한 정의 다 0으로 가거나 뭐 x가 a로 가지 무한대로 가는 거 없잖아. n분의 1을요 x, h로 치환해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요 h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그래서 요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n 대신에 뭘 넣어요? h분의 1을 넣으면 되겠지? h분의 f1 플러스 2h 빼기 f 1 마이너스 2h 이렇게 바뀌겠지. n분의 1이 h라고. 이해되십니까? 어? 그럼 이거 뭐였어? 2 빼기 빼기 2 얼마? 4 f'1. 그러면 16.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5번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요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 여기에 빼기 0 빼기 0 a 분의 fa를 빼기 0 빼기 0 요렇게 보면요 아 얘가 의미하는 거는 a, fa와 0, 0이라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b, fb를 연결을 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그림에서 딱 그려볼게요. 원점하고 연결을 하는 거야. A, FA하고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커. 얘하고 얘를 연결하면 이거죠. Y는 X. 빨간색이 커요. 빨간색이 크죠? B분의 FB가 더 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억은 B분의 FB라고 더 크다 그랬으니까 참. 자 문제에서 B가 A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B 빼기 A를 나눠도 돼요. 그러니까 니은은 이걸 증명해도 된다 이거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과연 1보다 크냐? B 빼기 A로 나눴으니까 얘는 1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 뭐예요? 기하학적으로. A, FA와 B, F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게 1보다 크냐 이 얘기야. 그러면 그림 확대해서 A, FA와 B, FB를 연결한 요 초록색 직선은 기울기 1보다 크냐? 커? 초록색이 기울기가 더 커 안 커? 크지? 그래서 1보다 크다? 맞아 틀려?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디귿은 얘 의미가 뭐였어? F'A. A에서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죠. F'A는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하늘색 요게 접선을 그리는 거지. 요거랑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랑 누가 더 커요? B, F'B가 더 커요.
근데 디귿에서 누가 더 크다고 그랬어? F'A 틀린 거예요. 기억 니은? 자, 여러분 미분 가능성을 얘기할 건데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 얘기는 F'A가 존재. 근데 F'A는 선생님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거든?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냐로 바뀌는 거야. 그럼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물론 이거 말고 딴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 녀석의 극한값이 있다라는 거 이거 일종의 극한으로 보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뭐가 존재할 때였어? 어떤 상황에서 극한값이 있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니요. 연속은요.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을 때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자극한, 우극한만 같으면 극한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극한값이 있다라는 건 이 녀석에서의 자극한과 이 녀석에서의 우극한이 같으면 돼요. 아이고, 예, 0 안 써야 되죠.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계수의 자극한 좌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오른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미분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미분계수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F'A는 존재. F'A가 존재하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얘가 연속하고 비교를 하면요. 여러분 연속 함수가 있으면 미분 가능한 함수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요런 함수들, 요런 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요런 점들은 그래프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뾰족이에요. 그러니까 좌측에 뾰족한 거는 좌측과 우측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갑자기 바뀌어서 안 갔다 이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면 Y는 절대값 x. y는 절대값 x로 예를 들게요. 그러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얘는 0에서 가까이 오면 접선의 기울기 자기 자신 된다 그랬지, 직선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에서 아주 가까이 올수록 마이너스 1이었다 갑자기 뭘로 바뀌어?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좌미분계수를 구해볼게요. 리미트 h가 0 자극한 h분의 FA 플러스 H는 X에다 A 플러스 H를 넣는 겁니다. FA는 아 A가 지금 0이죠. A가 뭐라고? 0. 0에서의 미분계수를 조사하는 거야. 그러면 0보다 약간 작은 값을 넣으면 절대값 H는 뭘로 나와? 절대값 H는 뭘로 나와요, 여러분? 마이너스 H죠? 이해돼요? 그럼 우극한을 조사하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가면 절대값 h는 뭘로 나와요? 플러스 h죠?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 녀석의 극한값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0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미분? 불가능하죠. 그런 점들은 다 뾰족한 점들이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못 그리겠으면 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조사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죠, 여러분? 이거를 간단히 말해서 연속이면 미분 가능입니까?
잘못 말했네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죠. 알겠죠? 간단히 말해서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저 선생님 만든 거예요? 아니 원래 있는 얘기예요. 네. 간단히 말해서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연예인 이름이죠. 연예인 간연미는 없죠.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다 아닙니다. 베이비복스 너무 옛날인데. 아 진짜 세대 차이. 나 간면 때문에 군 생활을 났는데 여러분은 어쨌든 간면이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분 가능이면 연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어떤 함수를 딱 주고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 함수를 두 개로 쪼갠 거야. 그리고 막 개수에다가 미지수 A, B를 막 넣겠지. 그럼 여러분은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미분 가능해? 그럼 연속이잖아. 감미연.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이거 하나 써먹을 수 있고 미분 개수, 자미분 개수, 우미분 개수 같다. 요거 하나 써먹을 수 있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문자 몇 개 줄까요? 미정 개수. 두 개 주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제는 나중에 풀겠습니다.